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섹터 내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는 있는데 요즘은 어떠한 이슈들이 또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대비해 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뭐 여전히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네. 이야기죠. 금리, 환율 뭐 계속해서 또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책을 봐야 될까요? 곧 이제 뭐 7월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주변에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한숨 소리가 많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 투자를 했든 가상화폐 투자를 했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나가야 될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기 힘들다면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 부분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고유가, 원자재, 환율, 금리 계속해서 이 3구 현상에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는 수출 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체로 이제 실적을 이야기할 때 내수도 있겠지만은 또 수출로 얻는 이 수익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든 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무역 수지가 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지만 또 공급망 차질에 따라서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은 이건 정말 아주 쉬운 우리 경제 공식으로 봐도 이론으로 보더라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물가는 연동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국무역협회의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수출 사상 최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수출이 9.2% 증가를 해도 수입이 16.8%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유가에 초점을 맞춰야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유 도입 단가 상승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현상. 바로 이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는 큰 짐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품목별로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네.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이제 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로 이제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때도 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일단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세계 시장 넘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팹리스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독자적 기술 또는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래서 LX 세미콘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특정 기업의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테고 석유화학 제품도 화학 제품도 일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물량도 더 늘어날 수밖에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정제 마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하반기에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 자체에 지금 생산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문을 내도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 8개월, 6개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요즘 보면은 택시도 전기차 확인하실 수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해외로 나가는 물량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은 조선에 투자를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뭐 현대가 됐든 아니면은 삼성이 됐든 그러면 지금 선박과 철강 수출은 철강은 왜 그러냐? 아니 수요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물량이 문제인 거죠. 원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왜 철을 만들어내는 데는 철의 재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석탄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에서 이 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하반기 여러 가지 수출 품목별로 한번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그래도 최근에는 유가가 오르면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정유사 입장에서는 또 이 고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개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죠.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져나올 거. 네. 그거 알고 이 종목은 대박 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야. 아니 그거 알면 다 로또죠. 근데 그게 누구든 그걸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또 지식도 쌓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운이라는 것 또 기술에 의한 지식에 의한 효과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에게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 석유화학, 이 정유 쪽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뉴스 보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죠. 맞아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지지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뜨악해질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이 이제 나이 때문에도 건강 때문에라도 이게 재선이 가능한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30%대로 지금 곤두박질 쳤어요. 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왜 말씀드리냐. 그랬더니 정유회사를 압박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상반기에 이런 고수익 우리는 지금 유가 올라가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는 짓이야. 사실상 이런 영업 표현을 써버렸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석유화학 쪽이 정유 쪽이 재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유사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갔었던 분들은 아니 이거는 우리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석유화학은 괜찮을 것이다. 당분간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거시경제상으로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때 빨리 자금을 투입을 했더라면 그 이 시점상으로부터 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럴당 $20 수준까지 치솟은 정제 마진 수익이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이 정제 마진이 뭐냐면 자, 이제 원유부터 사와서 그것을 공장에서 걸러내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경비 있잖아요. 네. 그 경비를 빼고서 배럴당 남는 이익이 정제 마진이에요. 네. 근데 $20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맨날 그렇게 수치 설명하고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자,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5거든요. 네. $20면 4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정유 쪽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걸 내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친구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야, 그럼 네가 점심 사.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반기 실적은 조금 이게 엇갈리게 나와요. 상반기보다는 감소할 그럼 감소는 하겠죠. 그러면 정제 마진 $20에서 $18만 돼도 감소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5달러인데 손익분기점이 $18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석유 제품 수급에 따라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 당장 나아지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마무리된다고 해서 바로 러시아가 증산에 들어가서 막 석유를 콸콸콸 쏟아낸다 그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판단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언제쯤 나올 생각하고 들어가겠다 또 너무 위로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들어가는 게 이 현금 자산화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뭐 여러 가지 하반기에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유가를 잡으려고 뭐 휘발유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말씀처럼 정유사에 대한 압박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그게 또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조라면은 네. 석유화학 쪽도 하반기는 괜찮겠다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2분기에 도가 사실은 들어가요. 네. 1조 원 안팎의 우리 국내 정유사가 영업이익을 가져갈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2분기만이 아니라 2분기 도예요. 도. 그러니까 이게 1, 2분기 이어서 그럼 3분기 안 이어질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S-OIL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GS나 뭐 GS칼텍스 그러니까 이게 정유사업 실적이
이건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정유 말고 다른 분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는 시원찮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 정유 사업이 전체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제품 수급이 뭐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제 마진 배럴당 $20. 그러니까 지금 웃고 있는 거죠. 4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이 아니라 고유가에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뭐 이걸 쏠쏠하다 그래야 되나요? 바로 석유화학 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정제 마진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그렇죠. 넘기고 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정유 조금 봐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원자재 이 뭐 석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 원자재들이 워낙 급등락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펀드 쪽도 한번 살펴볼 만하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개인이 선택하기 힘든 것을 네. 묶어서 투자를 대신 그렇죠. 해주는 것이 사실상 펀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펀드가 연초 이후에 11.71% 가파른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아이 그때 들어갈 걸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문가인들, 이름난 투자자인들 그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거의 한 20% 포인트 가량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면 더 화나실 거예요. 요즘 가뜩이나 답답하니까 원유 관련 원자재 펀드는 연초 이후 60%인데 상승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드리면 에이 가상화폐 다 빼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에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에도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특히 어떤 분야 뭐 유가도 유가지만은 원유도 원유 쪽이지만은 이게 지금 곡물 쪽이거든요. 네. 곡물 쪽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유와 함께 곡물 쪽까지도 함께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해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 S의 공포 이야기했거든요. 네. 아니 S라인 이런 거야 좋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근데 이제는 네. R의 공포예요. 리세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에이 뭐 한 3분기 후반쯤에는 괜찮아지겠지. 여러분들 굉장히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은 더 빨리 반등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거시 지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데 미국 올해 또 내년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비상경영준비 이야기 나옵니다. 뉴욕 연준은 인플레이션 속 경제 비관적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도 벌써 자동차 구매 자체가 양이 줄어들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나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콘퍼런스 보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글로벌 CEO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6%가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냐.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설문조사에서도 한 50%, 60% 이야기를 했는데 76%는 그 10명 중 8명이에요. 그렇죠. 잘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현실적이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지표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챙겨두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오면 누가 타격받을 수밖에 없냐. 결국은 덩치가 큰 사람이 위기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덩치가 작으면 체급은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살도 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또 현대나 현대자동차죠. 이 LG 등이 경기 침체 심각한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도 이 상황을 좀 조기 경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나온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합해보면은 고유가 기조는 계속 될 거고 또 곡물이나 원자재 쪽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결론이 나네요. 어떻게 예. 좀 대응해 볼까요? 세 가지를 우리 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대출금리가 이게 더 올라가기 전에 네. 일부 빚이라도 좀 청산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 개인해성적으로 간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일어서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여지 자체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관할 것이 수습한 건 할 것이 아니라 일부 빚은 청산해야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큰일 났네. 아래 공포 다 팔아.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손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손절을 말고 차별적인 매수 매도를 하시라. 그러니까 어떤 건 좀 팔고 어떤 건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택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또 개인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자산 재분배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좁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넓은 포트폴리오가 더 낫다. 늘포폴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아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 살아날 구멍이 있다. 어떤 부분이 동화줄이 될 수 있냐면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절세 혜택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 부분을 좀 빨리 좀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방향성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대응할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